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에서 가까운 프랑스의 북부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일이 있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영국의 거센 공격을 처음에는 잘 막아내었지만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1년 만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때 영국왕은 모든 시민은 살려주겠다. 그 대신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 전체 시민들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 6명을 뽑아 목에 밧줄을 걸어서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칼레의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그 도시 최고 부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어서 시장, 변호사 등 지도층 인사 5명이 동참했습니다. 칼레의 시민 전체를 살리기 위한 용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목에 밧줄을 건 채로 영국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민이 아닌 귀족들이 나아오자 왕은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복했습니다. 게다가 마침 임신 중이었던 영국의 왕비가 임신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간청을 하자 영국왕은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뜻하는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500년 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캠퍼스를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장소는 이 학교 출신 중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이 걸린 장소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영국 왕실의 서열 5위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그 길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영국 왕실이 평소에 남보다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처럼 가장 먼저 달려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영국의 귀족 문화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존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알고 보면 훌륭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88년 카투사 훈련병 중 한 명이 엄청 성실하면서도 조금 둔했던 모양입니다. 훈련 기간 얼차려도 많이 받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면회 날 훈련소에 예고도 없이 현역 육군 중장이 나타나서 훈련소 장교들이 도대체 누구 아버지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고생했던 그 훈련병이 제 아버지라고 실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빽이 있으면 용산이나 의무병 등으로 빠졌지만 그 훈련병은 군기가 셌던 헌병대로 배치받아 제대했다고 합니다. 1970년쯤 육군 고위 장성이 월남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그 아들이 병사로 참전하고 있었는데 장군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파병 부대 진지에서 부자가 짧게 만났다는 소문이 뒤늦게 돌면서 참전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현직 차관의 외아들은 백령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되어 심정을 묻자 그 차관은 자식을 해병대 보낸 사람이 어디 나뿐인가? 라고 대답했답니다. 힘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발적인 협력을 자아냅니다. 주변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역사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Look into your eyes.